안녕하세요. 오늘은 베가스 코스트코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베가스는 겨울이 좀 추워서 그런지 들어오자마자 입구부터 이런 이불, 오리털 입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담요 이런 것도 팔고요. 요 히터, 난로 이런 게딱 들어온 입구에 있었어요. 로봇 청소기도 팔았고요. 저도 로봇 청소기를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구매해서 리뷰 한번 남겨볼게요. 그리고 전동 칫솔 구매했어요. 저는 항상 그 전동 칫솔 안 두고 그냥 칫솔 썼는데 이번에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 옆에 요 세일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건 오랄비고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 필립스 요거 구매했습니다. 다이슨 드라이기가 파는데 요 다이슨 드라이기는 제가 7년 정도 사용 중인데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요 드라이기 추천해요. 그릇을 또안볼 수가 없는데 새로 들어온 접시 같은데 이거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고급져 보여요. 끝에 테두리가 이렇게 금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절대 저렴이처럼 보이지 않고 이거 괜찮더라고요. 여름 겨울에 다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릇이 많아서 구매는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이거는 칩이랑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끝에가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거였어요. 또 이런 그릇도 팔더라고요. 겨울에는 미국 사람들도 따뜻한 이런 수프 이런 거 많이 먹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프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사 오면 꼭 이런 거 하나씩 사잖아요. 저만 그런가? 아무튼 이런 발판 하나 구입하고 싶어서 봤는데 요거 세일 중이더라고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샀지만 나중에 와서 한개더 샀어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베가스 필수품. 가습기인데요. 오늘은 사실은 이거 사러 왔다가 이것저것 다른 걸 많이 산것 같아요. 요런 히터, 요런 것도 LA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것도 샀어요. 요거. 선풍기처럼 생긴 거. 요거 좀 따뜻하고 가볍고 되게 좋아요. 옷 구경을 또안할수 없는데 예전에 제가 잠깐 왔을 때요 챔피언 바지 블랙으로 제거 하나 구매했는데 오늘은 요 회색으로 남편 거 하나 구매했어요. 그때 되게 따뜻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요 크랜베리 월렛 요 빵이 파는데 구매는 안 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걸 꼬리가 많이 팔길래 요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 꼬리 곰탕은 제가 그때 한번 영상 업로드 한게 있는데요. 그 이후로 진짜 한 다섯 번은 더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기 베가스 썬머린 쪽 코스트코는 빵 파는 곳이 이렇게 다 오픈돼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이제 곧 연말이라 그런지 이런 쪽 초콜릿, 뭐 땡스기빙 음식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요 과자 아시나요? 이건 연말에만 나오는 과자인데 저희 남편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또 마침 세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봉지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요거 스프링 롤 하나 구매했어요. 남편이 뭐 새로 나왔다고 그랬나 뭐 어쨌든 아무튼 돼지고기 들어간 건데 자세한 리뷰 영상 끝부분에 있습니다. 뭔데? 뭘? 응? 이게 물이야? 물 받지마. 아니, 그라자네, 물, 썰트야, 이거 썰트야. 베가스는 물이 안 좋아서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뭔지 남편이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집 그라지에 요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이 넣는 뭐 솔트라는데 저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조금 궁금해. 아무튼 뭐 정수기능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요것도 연말에만 나오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인데요. 저는 민초단이 아니라서 조금 이해는 할수 없지만, 아무튼 저희 남편이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LA에 있을 때 요거 구매해서 한번 먹었었는데, 저는 이거 진짜 별로더라고요. 뻣뻣하고 맛도 없고, 저는 조금 그냥 그랬어요. 요건 냉동 바게트인데, 자세한 리뷰는 영상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 타코 냉동식품도 하나 구매했어요. 되게 뭐 바삭하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해봤는데 영상 끝부분에 자세한 리뷰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가 시식 중이어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있었어요. 요런 게 팔더라고요. 타로 약간 찹쌀떡 같은 막 그런 건데 보니까 대만 거고요. 맛있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저번 주에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요거는 구매 안 했습니다. 요거는 오트밀 쿠키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집어 가고 또 맛있어 보여가지고 구매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딱한 입, 두입 정도 깨물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고, 오트밀이랑 그 다크 초콜릿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오트밀 쿠키 비슷한 느낌인데 좀 고소하고 안 달고 맛있어요. 초콜릿도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아서 일단 안 달아서 먹을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성분은 보면 설탕이 좀 들어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맛있었어요. 요거 추천합니다. 요 그래놀라도 구매했는데 아직 이것저것 먹어보니라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요거트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예전에 이거 LA에서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싶었는데 한동안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궁금했는데 어머 베가스 오니까 팔길래 바로 구매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도 하나 구매했고요.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한 18불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트러플 핫소스는 팔지 않았고요. 트러플 오일만 팔더라고요. 핫소스 있었으면 샀을 텐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 시식하는 거는 또안 먹어볼 수가 없죠. 요거는 나초 이 칩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어머, 요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작았으면 구매했을 것 같아요. 스팸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라면은 진짜 한국 라면이 꽉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신라면 요거 컵라면이면 살려고 했는데 컵라면이 아니어서 구매를 안 했습니다. 베가스에 제가 중국 사람들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팔더라고요. 저게 돼지고기 뭐 이렇게 말른 건데 죽에 뿌려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핫했던 똥퍼프가 팔더라고요. 코스트코에서는 되게 저렴했어요. 저렇게가 다 해서 9불 정도니까. 하나 사두면 한몇 년은 쓸수 있는 퍼프가 들어있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베가스는 너무 건조해서 이 세타필 로션을 곳곳에서 두고 발라야 될것 같더라고요. 주방에 하나랑 1층에 하나 두고 수시로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전해질 음료인데 요거 한참 인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슈가 프리로 나왔더라고요. 이전에 나왔던 제품은 설탕이 좀 첨가되어 있는 거였었어요. 요 제품. 근데 전해질을 먹는데 설탕까지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먹는 전해질은 요건데요. 양도 더 많고 리뷰도 괜찮고 전 요거 괜찮더라고요. 요거 제가 아래 링크 달아놓을게요. 마침 또 카라멜 팝콘이 세일하길래 요거 하나 구매했어요. 가습기만 사러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샀네요. 그 다음 날인데 히터 안산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터 요거 선풍기처럼 되어 있는 요거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가벼워요. 그리고 요거 구매하고요. 또 가습기는 한개 갖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요것도 괜찮았어요. 저는. 김치가 있는지 몰랐는데 어떤 외국 분이 김치 어딨냐고 막 물어보고 다니길래 김치도 바로 하나 구매했어요. 코스코에서 김치 산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요 피자도 구매했는데요. 이 피자는 원래 코스트코에서 인기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또 세일도 하길래 요거 구매했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영상 끝부분에 있어요. 요렇게 구매했습니다. 이날이 금요일 아침 10시였는데 저는 코스트코에 사람 이렇게 많은 줄 처음 봤어요.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리고 이제 베가스는 사람들이 물을 다사 먹더라고요. 그 저희도 요거 정수기 요거 신청했습니다. 베가스 물맛은 약간 싱겁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물 저거 한 병당 7불 사구고요. 저거 그 기계 있죠? 정수기 나오는 그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요거는 10불이에요. 그러니까 정수기 저 물을 시킬 때한 번에 CP가 10불인데, 그러니까 여러 개 시키는 거죠. 한꺼번에 10병 정도 시키면 한 번에 10불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지금 사용 중인데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요거 혹시 필요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해요. 다음날 그린랜드라는 한인마트에 와봤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뭐 빵집도 있고 푸드코트도 있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와봐가지고 근데 조금 썰렁한 느낌? 평일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조금 썰렁했어요. 이런 잡동사니도 팔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배가 파는데 배는 뭐 원래 비싸지 않나? 야채가 파는데 한 LA에서보다는 좀 1불 정도 비싼 느낌이었어요. 그냥 저게 3불씩 하진 않았거든요. 감도 팔고요. 요즘 뭐 코스트코에도 감이 팔고 콩나물도 2불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1불 정도 더 비싼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요즘 LA에서도 파가 산데 여기는 두 단에 99. 양파 가격은 저 정도인데 저는 양파를 그렇게 막 가격을 유심히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요게
원래 한 15불이거든요. 근데 20불에 팔더라고요. 저 참기름, 오뚜기 참기름. 요 스리라차는 원래 가격이 올라도 9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3불 정도 비싼 것 같고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저 갈비 양념은 오히려 더 싼 건지 비슷한 건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좀 더 싼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 사골. 제가 사골은 맨날 사서 알아. 사골은 저거 한인마트에서 13불, 12불 정도 하는 건데 지금은 딱 보니까 20불에 팔더라고요. 그리고 차돌 하나 구매했는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이에요. 저는 이 차돌 하나 구매했는데 차돌은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갈비를 봤거든요. LA 갈비. LA 갈비 가격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겹살이 저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대패 삼겹살이 이렇게 비쌌나 싶어요. 좋아하는 소 힘줄 스진데 이건도 좀 비쌌어요. 5불 정도 LA에 비하면. 그리고 동원 참치 이것도 이거는 뭐 원래 비쌌던 건지 모르겠어요. 15불 정도 하더라고요. 요 쌈무도 싼 게 2불이고 비싼 거는 4불짜리도 있더라고요. 진짜 LA에 비하면 가격이 조금 많이 비쌌어요. 요 마트는 그 음식 이런 것도 많이 팔지만 요런 잡동사니 있잖아요. 생활용품 이런 게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뭐 냄비, 국자 이런 게 되게 다양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라면도 저는 그 사발면을 좋아하거든요. 그 라면 끓이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A에 비하면 요 베가스가 한 20% 정도 비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요 사이다는 좀 저렴하길래 요거는 3개 구매했어요. 여기는 생각보다 살 게 그렇게 막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쇼핑은 못했어요. 쇼핑 다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엣지마트가 있어서 가는 길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했고요. 오픈은 내년 3월에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면 이 상가 자체가 조금 썰렁해. 뭐 없어. 사람들도 없고. 뭐 떡볶이, 순대, 막 비비큐 치킨, 저 비비큐 치킨 좋아하는데 또 보바드 팔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그 주변은 정말 휑했어요. 파리바게트도 들어오고요. 그 주변은 아무튼 휑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에치마트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금 저게 되겠죠. 빨리 에치마트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자는 코스트코에서 되게 유명한 그 몇 개 안에 드는 그런 피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작은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진짜 뭐 먹고 싶을 때 딱 하나만 에어프라이기에 딱 넣어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피자가 또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해서 12개 들어있었어요. 피자 되게 귀엽죠. 요거는 타코인데요. 되게 바삭하다고 돼 있어가지고 일단 구매했는데 이렇게 16개 들어있었고요. 이것도 에어프라이기에 바로 데워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같이 먹어볼게요. 피자랑. 피자랑 타코는 에어프라이기 10분 정도 데웠고요. 피자는 10분도 안 됐는데 약간 좀 타길래 얼른 뺐어요. 저는 피자는 그냥 가위로 자릅니다. 미리 가위로 잘라서 먹으면 먹을 때 너무 편해요. 타코는 조금 오래 데워야 되더라고요. 속 안에 이렇게 고기가 좀 잘 안 익더라고요. 근데 진짜 타코가 정말 바삭했어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핫소스나 좀 그런 소스 있잖아요. 타코에 뿌려 먹는 거.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더라고. 정말 저 타코 저게 진짜 바삭했어요. 그리고 고기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거 추천해요. 그리고 피자도 뭐 그냥 간식으로 먹기에는 저는 괜찮았어요. 막 완전 맛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냉동 피자 그런 맛이 없습니다. 근데 요 타코는 추천해요. 예전에 LA에서는 요거 말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들었던 그 바게트가 팔았는데 여기에는 요게 팔더라고요. 뭐 LA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 바게트는 생지가 저렇게 다섯 봉지가 들어있어요. 안에 열어보니까 그냥 생지였어요. 냉동 생지. 요것도 에어프라이기나 뭐 오븐에 가능해서 에어프라이기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살짝 태운 게 더 좀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버터에만 발라 먹어봤거든요. 저는 그 LA에서 구매했던 봉지에 들어있던 바게트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빵을 태워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냥 먹을만 했는데 와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에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 버터에다가 잼 있었으면 잼이랑 같이 발라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버터랑
바게트에다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요것도 스프린 온인데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을 봐가지고 막 음식을 막 뭐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에어프라이기나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먼저 구매했어요. 보니까 한 팩에 10개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요 스플리테이션 요거 이 브로콜리 샐러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코로나 때 이게 없어져서 안 파는 줄 알았더니 요번에 이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어요. 요것은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약간 좀 달달한데 맛있어.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처음 사본 김치. 김치 이 리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김치가 이렇게 아삭아삭하지 않고 이거는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 이렇게 해먹는 용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김치가 약간 아삭함도 없고 약간 조금 뭐라 그러지 약간 모르겠어 나도. 아무튼 김치가 양념은 맛있는데 그렇게 막 아삭아삭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김치찌개나 진짜 이거는 김치볶음밥요. 그 영상에는 없는데 그 두 번째 갔을 때 그 치킨 있잖아요. 그걸 하나 구매했는데 그 치킨 그냥 먹으면 조금 그냥 그래서 저는 그 이 치킨 살 때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 허니 머스타드랑 같이 찍어 먹으면 맛있어서 그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머스타드랑 마요네즈 꿀 이렇게 1대1대1로 넣고요. 그냥 이렇게 섞은 다음에 맛 보고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덜 달다 하면 저는 꿀 더 넣고 조금 뭐 저렇다 하면 마요네즈 더 넣고 이건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섞어도 다 맛있더라고요. 요 치킨은 진짜 오래간만에 구매한 것 같아요. 미국 처음 왔을 때 신기해가지고 몇 번 사먹고 그 뒤로는 잘 안 사먹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이 치킨은 다리랑 그 날개 있는 쪽은 먹고 가슴살이 좀 많잖아요. 저는 그거는 거의 보면은 안 먹고 강아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도 저 다리랑 날개만 먹고 가슴살은 강아지 한 3일 동안 간식으로 줬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샐러드랑 저 스프링 롤이랑 치킨이랑 이렇게 차려봤습니다. 이사 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사 먹다가 오늘 그래도 간만에 집에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치킨은 저는 저 머스타드 소스 듬뿍 찍어가지고 전 특히 저 닭 껍데기를 좋아해가지고 저 닭 껍데기를 그냥 그 머스터 소스 이렇게 범벅해가지고 먹으면 저는 맛있어요. 약간 제가 좀 느끼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Kids. I thought I'd be a little more enthusiastic.